이유 없는 만성 피로가 느껴진다면 뇌에 쌓인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독의 신비. 침에 걸리고 싶지 않다. 요새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증상이 각종 뇌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뇌기능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매일 실천하는 뇌해독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있는 조그만 장기인데 부신이 피로해지면 뇌에 독이 쌓입니다. 부신 피로 전문의인 두 저자들은 먹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와 식사법을 비롯한 일상 속의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서 매일 뇌해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독소를 체내에 들이지 않고 체내에 들어온 독소를 내보내고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인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회복하는 습관이 뇌를 해독하는 비결입니다. 뇌해독의 신비. 비우고 채우는 초간단 해독 식습관.